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돈을 지켜드리는 김 소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스캠 코인을 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구독자시거나 제 지인분이라면은 제가 아주 코인에 물려가지고 아주 힘든 궁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걸 아실 텐데요. 제가 코인에 한 1억을 넣었는데 지금 평가 금액이 한 2,500만 원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고단한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뭐 스캠 코인이 난리더라고요. 사실 저도 아까 말한 그 투자한 거는 다 메이저 코인이긴 한데 그거 말고 그 이번에 논란인 스캠 코인, 비상장, 뭐 프라이빗 세일, 미리 사서 상장하면 상장 빔을 쏜다. 너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. 그 스캠 코인에 저도 천만 원을 넣었다가 지금 3년째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투자한 코인이 뭐냐면 뷰티코인입니다. 뷰티코인. 이 코인으로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들을 이용을 할 수 있고 화장품과 뭐 연계해서 뭐 이것저것 뭐 어쩌고 저쩌고 백서에 뭐 많이 씹어 놨어요. 근데 다 사기. 어? 일단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됐냐면 제 아는 형님이 제가 그때 당시에 운이 좋아가지고 해운대 마린시티 아이파크를 살 때인데 그 형도 아이파크를 사는 형이에요. 그리고 해운대에서 좀 유명한 뭐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돈도 좀 많고 친하게 지내는 형인데 중고나 네가 코인을 열심히 투자를 하니까 내가 이번에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겠다. 이거 비상장 코인인데 넣어놓으면은 아마 상장되면은 돈을 좀 벌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LCT 레지던스에 데리고 갑니다. 자, 서울에는 시그니엘이 있다면 부산 해운대에는 LCT가 있습니다. LCT 레지던스 조심해야 됩니다. 아, 이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 월세로 사시는 분들 중에 꾼들이 많아요. 꾼들이. 어쨌든 갔어요. 가가지고 LCT 레지던스 70평대 타입에 같이 들어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. 뭐 뷰티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 다음에 코인을 뭐 어떻게 할 거고 그 전에 코인을 뭐 상장을 시켜서 어떻게 성공을 했네 만에 그러면서 그 LCT를 저한테 그 대표자라는 사람이 자가라고 했어요. 자가. 저는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 아니겠습니까? 바로 그 자리에서 모바일로 대법원 등기소 들어가가지고 등기를 떼봤죠. 등기를 떼보니까 아니야. 그 사람 이름이. 그래서 대표님 이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데 대놓고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뭐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를 돌려놨대요. 제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잘하는 스타일인데 왜 그때 뭐에 홀려서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. 이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인을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형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. 1,000만 원만 해봐라. 1,000만 원만 해보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내가 1,000만 원을 주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상당히 멋졌습니다. 보면은 막 파라다이스 호텔 이거 로비 같은 거 완전 강연장 세미나실 대관해가지고 행사를 했어요. 그리고 꼭 유명인이 끼어 있습니다. 유명인이 그때 엄청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의 뭐 임원 출신이 퇴직을 했는데 그 뷰티 관련으로 뭐 협업을 하고 뭐 지랄병을 해서 뭐 이걸 뭐 무조건 믿을만하다. 그리고 그날 행사를 하면서 막 금두꺼비 막 그 질문 뭐냐 퀴즈쇼 해가지고 금두꺼비를 주고 이랬어요. 뭐 저는 못 받았지만. 그래서 조금 더 신뢰가 갔었고 결국 1,0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.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그 1,000만 원 다 날렸고요. 그 대표자는 지금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 사건 번호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졸라 오래 걸리네요. 지금 돈을 그 넣은 지가 제가 이체 이력을 검색해보니까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고 그 형님도 뭐 사건이 종결되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사건이 언제 종결될지 모르겠습니다.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캠 코인을 좀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단 저도 피해자니까 저보다 물론 훨씬 큰 금액, 뭐 억 단위의 금액을 피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돈을 받기란 쉽지는 않습니다. 아예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. 스캠 코인을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. 뭐 기사에 나왔다, 방송에 나왔다, 그리고 뭐 뉴스에 보도가 됐다 이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. 그런 거는 다 돈 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상도 받을 수 있어요. 돈 주고.
돈 주고 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, 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. 자,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. 요런 거 뭐 들어요. 업무 협약, MOU를 체결했다. 이건 뭐냐면 업무 협약을 해서 너의 돈을 같이 등쳐먹겠다. 요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요런 거 들고 막 찍거든요. 뭐 어떤 회사, 업무 협약.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, 이런 거.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가 시그니엘이나 LCT나 이렇게 좀 좋은 데에 살고 있습니다. 또 자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처럼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은 자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. 또 한 가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보면은, 자, 보세요.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좀 이더리움 창시자입니다. 이더리움 창시자. 자, 이 사람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인데 보세요. 얼굴이 아니, 정말 개발 잘하게,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요. 그리고 또 그리고 에이다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, 이 사람도 보세요. 그냥 컴퓨터 잘 만지게 생겼죠. 이런 사람이 만드는 코인이 진짜 코인이고, 뭐 문신이 이빨이 있고 막 롤렉스 끼고 막 람보르기니 타고 슈퍼카 타고 다니면서 내가 코인 대표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코인의 1등 비트코인도 사토시, 누군지도 몰라요. 누군지도 몰라. 사토시. 좀 겉멋이 많이 들어 보이는 사람. 좀 뭔가 문신, 국밥, 육수충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백서는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. 백서는 돈만 주면 다 만들어줍니다. 백서야 뭐 필요 없고. 운영진 같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. 운영진이 나와 있는 홈페이지 보면은, 운영진이 나와 있는 홈페이지도 조금만 체크해 보시면은 딱 나와요. 제가 투자했었던 뷰티코인도 운영진들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난 이 사람을 알아요. 그 사람 이름 검색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. 보면은 아무 관련이 없어. 비트코인과 프로그램과 개발과 이런 게 아무 관련이 없는데 거기에는 뭐라 돼 있냐면은 프로그램 개발자 이력이 올라가 있어요. 그 사람 인스타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, 물론 인스타에는 좋은 것만 올리고 거짓말도 많이 올리지만 나오잖아요, 대략적으로. 아니 뭐 장사하는 사람인데 뭘 갑자기 프로그램 개발자 이력을 끼워 넣는 거야. 응? 저도 물론 당했고 호구지만 제가 당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.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 정도만 체크하셔도 스캠 코인은 충분히 거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. 제가 투자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가 뭐 배임 횡령을 했대요. 그 투자금을 뭐 25억인가 30억을 지가 다 닦아 쓰고 지가 총대를 맨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 대표만 구속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운영진들은 그대로 또 다른 코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나쁜 사람들. 저한테는 1,0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거든요. 제가 지금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맨날 스트레스에 하루하루를 지새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스캠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. 항상 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김 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